울진군은 지난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공항 연계 울진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5년 개항되는 울릉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시기에 맞춰 울진의 발전계획 수립과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신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한 동서 횡단철도 및 동서 5축 고속화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이용 관광객이 울진을 찾을 수 있는 대규모 관광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진 비행장과 주요 관광지를 활용한 힐링 헬기 투어, 상품 개발과 비행 관제 정비 교육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항공훈련센터 건립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신공항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및 울진 특화형 마스터플랜, 세부 전략 사업 도출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7개월의 일정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신공항 개항은 대구 경북이 지역과 상생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울진군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